습관이며 그러한 것으로 유연성을 지키고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죠. 하지만 발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트레칭 습관이 문제다? 70대의 나이에 유연성으로는 20대를 능가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스트레칭만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심혈관계 강화 운동인 가벼운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 등으로 심장과 혈관을 단련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 부각인 신영이 규정 속도 위반.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뿜어내는 수업 시간. 오,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서운데. 공부할 때는 되게 무서우신데 이제 평상시에는 되게 어머니처럼 잘 챙겨주시고. 저가 이제 소리를 잘못 받아요. 네? 선생님이 제 목만 욕심을 내서 나를 가키려고 아주 하시는데, 근데 막 북채 탁탁탁탁 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놀리죠. 아직도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만정제 춘향가가 없어지기 직전에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그 문화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지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제 이게 소명이라고 그럴까, 소명을 다 할 때까지 우리 제자들한테 전수를 해야 돼요. 만정제를, 춘향전을 우리 제자들한테 전수시키는 게 내, 이제 마지막 내 생애, 뭐라고 그럴까, 소원이죠, 소원. 제자들이 춘향가를 멋지게 완창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신영이의 헬스테크, 채소 위주의 소식, 매실차 마시기. 신영이의 규정 속도 위반 사례,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 국악인 신영이, 과연 그녀의 생체 나이는? 드디어 검진 결과 확인일. 심청이 어떠세요? 저도 정말 기대가 좀 되는데. 운동하는 거 아침 한 40분씩 하니까 그렇지. 뭐? 자신 없는 건 없어요. 혈관 쪽을 고려해서 막 60, 한 3세? 50대 중반 정도로 나오시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검사 결과를 봤는데 생체 나이는? 생체 나이란 신체 나이, 장기 노화도인 생화학 나이, 호르몬, 폐 나이 등을 종합한 몸 전체의 노화 연령을 말한다. 과연 신영이의 생체 나이는? 생체 나이는 72세? 네. 딱 맞아서. 아유, 다행이네요. 너무 기뻤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음식 관리 잘 하시고, 네, 또 소식하시고, 네,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만성 관리 질환에 대해서도, 네, 인지하시고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좋았어요. 국악인 신영희, 실제 나이 72세, 생체 나이 72세,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 일치, 신영희 규정 속도 유지.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신체 나이는?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온 신영희, 과연 신체 나이는? 75세가 나와서 많이 나왔네. 네,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그래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인데. 자, 선생님의 문제는 바로, 네, 체 지방률이 적정 근육량보다 많아요. 자, 근데 살이 어디 있느냐? 내장에 있어요. 내장에? 왜 고기도 안 먹고 튀김도 전혀 안 먹고 그러는데요. 신영이가 내장 비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견. 이게 다 채소예요, 채소. 고기는 없잖아요. 평소에 맞아 만일에 살찐 걸 먹으면 한도 없이 쪄요. 채소에다가 밥 이렇게
소식 이 정도면 적어요. 좋은 식습관을 가진 신영이가 내장 비만인 이유는 무엇일까? 폐경이 되면